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다니엘 10장에서 12장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바, 그때에는 분명히 오늘의 삶에 관한 결과가 있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서 영생을 받는 편에 속하느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류에 속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특별히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한 언급은 험난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64일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10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사, 히데겔강, 우바스, 헬라, 남방과 북방, 기딤,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리비아, 구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니엘, 고레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다리오, 남방왕, 북방왕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 환상이 보인 시기는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의 일이고 장소는 히데겔 강가였습니다. 히데겔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유프라데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중요한 강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네 개의 강 중에 하나입니다. 히데겔은 아르메니아의
타우루스 산맥에서 발원하여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지나 유프라데스 강과 합류하는 약 1850km의 긴 강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3일에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3일에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성전 재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고국에서 들리고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히데겔 강가에서 본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 선지자가 본 사람의 환상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며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은 메시아를 보고 너무 놀라 혼절하고 맙니다. 다니엘 10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지 3주일 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의 글로 기록하여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서 예언되고 있는 헬라 제국과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몬 왕조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쓴 성경과 5대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이어 11장에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이후에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의 등장과 몰락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그리스까지 공격하게 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나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그 헬라 역시 알렉산더 사후에 네 개로 나뉘어 각각의 왕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중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이후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를 거쳐 부강해지나 이후 헬라 제국의 한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는 BC 323년 32세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동을 가져옵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각각의 왕조들을 세우고 분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후에 유대를 사이에 두고 발생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전쟁에 대해 글로 기록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죽자 유대의 남방인 애굽에서는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방인 수리아에서는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유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격돌합니다. 결국 유대를 두고 두 나라가 싸우다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겨 유대를 먼저 122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122년간의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는 원화한 통치자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역사에 남깁니다. 그 후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많은 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해군을 해체해야 했고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모든 신전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속국인 유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 당시 시리아 헬라 제국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BC 187년 수사에서 신전을 약탈한 뒤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후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는 셀루코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왕위에 오른 셀루코스 4세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 합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또다시 심한 반대가 일어났고 오래지 않아 그도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기띔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띔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구브로의 옛 이름 즉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기띔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로마군의 휘하에 있던 기띔의 배들이 출격함을 뜻합니다. 기띔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했으나 로마군의 철수 요구로 퇴각한 상황을 말할 때 등장합니다. BC 169년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거쳐야 했는데 로마에 대한 굴욕과 자신의 헬라주의와 정책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가 더 심해진 것을 묶어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의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박해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지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을 단번에 개종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멸절시켜버리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BC 167년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을 위해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가 희생 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안티오크스 4세 악행은 결국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의 혁명과 그 아들이 이어받은 마카비 혁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며 선지자인 다니엘은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세상 끝날 대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당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앞으로 닥칠 안티오크스 4세의 박해 때를 말하나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을 가리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성경의 예언들이 밝혀지고 그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천사가 히데겔 강가 양쪽에 서서 세상 끝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장차의 일을 예언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 선지자가 그 두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종말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당부도 기다리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런 이렇게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